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주일 사부 예배,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리를 조금 정돈하시면서, 네, 오랜만에 오신 분들과 또 함께 인사를 나누고 계신데요. 우리 오늘 자리를 조금 정돈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쁨으로 웃으면서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계신 분들에게 우리 조금 멀리 계신다면 손을 좀 번쩍 내밀어서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번엔 반대쪽으로 몸을 좀 돌리셔서 뒤쪽으로 돌리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주님께서 먼저 와 계셔서 우리를 이 시간 기쁨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와 그 완전하신 사랑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사랑을 노래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주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약속한 것이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 모아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들어도 또 주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와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고 세상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수많은 유혹과 좀 말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런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다시 한 번 더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나에게 온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내가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계속해서 붙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당신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를 우리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좋은 것들과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과 또한 우리를 흔드는 모든 것들, 우리로부터 당신의 그 말씀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당신의 그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사귐에 우리가 항상 고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청년부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환경과 여건에 굴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낙심치 않으면 때가 되었을 때 이룬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혼탁한 이 세상, 믿음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줄 압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여한 자여,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어른들의 부족한 삶,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상황과 여건, 비전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불공정과 정의와 공의가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한 앞선 세대로서 통해 자복하오니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주님의 공의와 공평이 실현되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당당히 경쟁하며 꿈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생의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만날 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불안정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신뢰할 때 주의 일하심과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청년 공동체의 사랑방 섬김이와 사랑방원들의 코이노니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랑방 되게 하옵소서. 사랑방 교회가 더욱 부흥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터키와 방글라데시, 연해주 인도네시아 등 해외 선교를 위해 청년들과 비전을 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 자유로운 왕래가 있는 날 함께 그 땅에 나아가 주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며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청종하겠나이다. 이 시간 회복의 시간, 비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대와 봉사자들 그리고 임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생애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고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슈아 베리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그가 보스턴의 콘서트 홀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일입니다. 그 보스턴에 있는 콘서트 홀에서 공연을 했을 때 티켓값 중에 가장 싼 금액이 1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3만 원. 뭐 중간값도 아니에요. 비싼 금액이 13만 원도 아닙니다. 가장 싼 금액이 13만 원인 공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조슈아 벨의 공연을 사랑해서 매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연주도 뛰어났고 사람들은 이 조슈아 벨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거죠. 그러나 이 보스턴 콘서트홀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이틀이 지난 시점에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넘어갔나 봐요. 워싱턴에 가서 이제 지하철역에 가서 바이올린 연주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청바지 입고 티셔츠를 입고 모자까지 푹 눌러 쓰고 바이올린 연주를 한 거예요. 구성도 똑같습니다. 연주도 똑같습니다. 한 40분 정도 공연을 했을까요? 40분의 공연을 마쳤을 때 그 현장에 남아있던 사람은 단 6명밖에 안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해외에 가면 이렇게 공연하는 데 앞에 돈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오픈해 놓고 여기다가 돈 좀 놓고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40분의 공연이 끝날 때까지 모인 돈은 단 4만 원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아주 재밌는 실험을 한 거죠. 이 실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공연이 뛰어나고 소리가 아름다워도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가 있어도요, 분주함 속에서 들으면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을 수가 있고 바쁜 가운데 들으면 그 소리는 소음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와 함께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자세, 그 준비 과정들이 함께 있을 때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이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였습니다. 모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길가, 돌 많은 돌밭들, 그 다음에 가시가 많은 가시밭, 좋은 땅,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이랑 다르게 당시 이스라엘 이 땅에서는요, 이 씨를 뿌릴 때 흩어서 뿌렸다라고 합니다. 흩어서 뿌리자 씨가 사방으로 날아간 건 아닙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세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돌이 많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기는 내리는데요, 깊게 내리지 못해서 태양이 강렬하게 비치자 금세 말라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밭은 어떻습니까? 뿌리 잘 내렸어요. 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시에 찔리고 양분을 뺏겨가지고 결국은 열매 맺지 못했고 좋은 땅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게 예수님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듣다라는 말입니다. 듣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들으라라는 말로써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세요. 예수님이 이 들음에 대해서 이 비유까지 하시면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듣는 사람들 중에서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밭과 같은 사람,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반응들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이 네 가지 반응이 우리 가운데에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들었던 설교. 예수님의 가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었다,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게 핵심이었죠. 그러면서 한 가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서 살아가자, 우리의 질문을 바꿔보자 라는 게 핵심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시죠? 예. 지난주에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제가 이번 주 주중에 한 청년과 신방을 하는데요, 이 청년이 갑자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목사님은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래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목사님은 야동 보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질문 받고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야동을 봐서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성도들 중에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 없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안 해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담대한 청년이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야동 보세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당황했어요. 얘가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당황할 게 아니라 기뻐할 요소더라고요. 이 친구 안에는 말씀을 듣고 그런 질문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야동에 대한 신앙적인 질문. 야동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야동을 봐도 됩니까? 보면 안 됩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질문이 이 친구 안에 강력하게 든 거 아니에요? 전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는 이런 청년들만 있지 않다라는 게 안타까운 점이죠. 누군가는요, 아 지난주 설교가 그런 내용이었어?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청년들은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저 문을 나가면서 완전히 그냥 잊어버리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청년들은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며 살아가야지 마음은 먹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돌아봤을 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한 번도 물어보지 못하고 다시 이곳에 모인 청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해서도 아니고 무시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반응이 있었고, 예수님의 직강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강의하시는 것들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아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를 돌아보면서 좋은 땅,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세 가지 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이 땅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 무관심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관심형. 내가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무관심형입니다. 14절 말씀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은 아 이 땅은 이런 의미고 이 땅은 이런 의미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5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갔다고.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배드린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즉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듣지 않는다. 이게 되게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들었지만 들은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 청각이라는 것은 되게 오묘한 게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몬더그린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코틀랜드 민요 중에 이런 가사를 가진 민요가 있어요. And laid him on the green. And laid him on the green. 근데 이 가사를 듣던 한 작가가 자기의 모국어 발음에 익숙한 대로 들어서 And laid him on the green. 몬더그린 아가씨로 들으면서 이제 시작된 말입니다. 이 작가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내 모국어 발음하고 이 스코틀랜드 민요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난 이렇게 실수했다라고요. 그러면서 주장하죠. 사람은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듣는 경향이 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주장의 근거에서 생각해 봤을 때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언어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국어가 아니라 세상의 언어가 모국어인 사람, 세상의 언어에 익숙하고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사고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에 떠 있는 기사들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등교를 하거나 출근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이동을 할 때 뭐 멜론이나 스트리밍으로 돌아가는 것들 거기서 나오는 그런 가요들 요즘엔 BTS의 뻘어가 대세인 것 같은데 그죠? 뻘어를 들으면서 하루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두근두근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드라마 OST 모음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 하루를 보낸다면 나만 듣는 거야? 어제 멜론에 들어가니까 DJ가 그렇게 추천해 주던데요. 여러분 이런 걸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퇴근하면서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퇴근을 하고요 집에 와서는 넷플릭스에 푹 빠져 있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지 않죠. 세상의 언어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관심형의 청년들이 있다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세상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심을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작은 음성, 그 소음에 하나님의 소음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청년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은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소신형. 여기에 참 많은 청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돌밭과 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이들을 가리킴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 길가를 설명하면서도 즉시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말씀을 들었지만 즉시 빼앗겨버리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즉시 반응해요. 즉시 받아들입니다. 즉시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긍정적이고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 새로운 주장에 즉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즉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자기의 소신과 일치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떡볶이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떡볶이와는 순대나 튀김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떡볶이에는 순대나 튀김이 함께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떡볶이를 먹다가 아, 목사님 순대 하나 시키면 안 돼요? 라고 하면은요, 저는 당장 야 순대 시켜 라고 말할 거예요. 왜? 떡볶이와 순대는 국룰이니까. 여러분, 즉시 반응한다는 것은요, 소신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시 뿌리를 내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자기 소신이 되게 분명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나의 소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소신과 다를 때가 분명히 있고, 아니 분명 하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렸을 때 뭔가 혼란스러워질 때,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뼈를 때릴 때, 나의 생각을 막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르게 새로운 가르침들을 주실 때, 그런 말씀이 나에게 전해질 때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손절하고 싶은데 용서하래.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웃을 사랑하래요. 나 자신에 더 관심 갖고 나 자신만을 꾸미고 싶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말씀이 그러래요. 그런데 이때 자기 소신형들은요, 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오늘 말씀은 패스다 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으로 생각이 있는 크리스찬이 돼야 되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소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했을 때 있잖아. 그 충돌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죠. 내 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조금 더 두어야죠. 그 말씀을 따라가야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가시밭과 같은 사람은요, 만능 재주꾼형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 한 이틀 정도 고민했는데 제 언어 가지고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만능 재주꾼형 아니면 뭐 척척박사형,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18절 보면은요,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만능 재주꾼이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합니다. 모든 것들도 다 알고 모든 것도 다 잘하는 사람이 만능 재주꾼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서 야 두루두루 잘하는 거, 두루두루 관심 갖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해요. 그 다음 표현이 무엇입니까? 기타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관심, 경제에 대한 상식들, 이런 것들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그냥 담을 쌓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 갖고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만 기타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것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어떻게 이것까지 너
이것까지 어떻게 관심 갖고 살아가? 야, 이것까지? 이건 기타 욕심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친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이 진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구가 정말 너무 많다는 것은요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의미일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기타 욕심까지 관심을 갖고 살아가, 그런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라면 가지를 쳐내는 게 필요하죠. 왜? 이런 사람 가운데에는 열매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열매는요 길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돌밭과 가시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과 같은 곳에서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고 사는 사람이야. 듣고 받고 살고. 동사 세 개입니다. 듣고 받고 살고.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게 앞에 있는 세 가지 밭에서는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근데 좋은 땅은요 또 다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성공합니다. 열매 맺어요. 듣고 받고 살고. 들었지만 듣지 않은 길가와 같은 사람과는 다르게 들어요. 받고 수용은 하지만 나의 소신과 같은 것만 수용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수용한다니까. 성장은 되게 하는데 삶 속에서 열매 맺지 않는 이런 가시밭과 같은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은 땅과 같은 사람에게 말입니다. 좋은 땅이 누구입니까?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 좋은 땅이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뭐야? 무슨 뭘 말하는 거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독특한 점이 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요하게 관심 가졌죠.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질문했다라고 말합니다. 질문했다고. 여러분, 질문한다는 것은요 들을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수용할 만한 용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진심어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인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받고 살고의 사람. 저의 삶을 보아도 그렇고 여러분들과 신방에도 그렇고 듣고까지는 잘 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아, 말씀 듣고 말씀 큐티하고 말씀 읽고 참 여기까지 잘 되는 사람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받고 살고가 안 되는 청년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영국의 정말 유명한 그 설교자 중에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 막 설교를 하자 한 청년이 뿅 간 거예요. 아, 너무 존경스러워가지고 아 목사님 저 목사님 좀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전도 집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목사님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고 따라다녀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 청년은 전도 집회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되게 좋았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거야.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이 전도 집회마다 늘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듣는데 계속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하십니다. 10번, 20번, 점점 차서 60번을 채웠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설교 끝나고 내려오셨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 목사님 왜 그렇게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60번째입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 조지 휘필드는요 그 청년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야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60번을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청년, 동일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도 받고 살지 않는 청년, 그 청년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된 설교를 했던 것이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두 손을 한번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한번 올려볼까요?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가 상처될 수 있으니까.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삶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제 내리세요. 내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확장되어 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이죠.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잘 아시겠지만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현충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군인 한 명이 생각났어요. 맥아더 장군이 한국에 왔을 때 6.25 그 시절에 마주했던 이름 모를 그 국군 한 명, 병사 한 명.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미국이 참전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맥아더 장군이 한국에 방문해서 초소를 막 이렇게 지키고 있는 병사 한 명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했어요. 언제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만일 상관의 명령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거야? 죽을 때까지 지켜야죠. 그런가? 그러면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총탄과 실탄을 더 주십시오. 그리고 전차도 주십시오. 맥아더 장군은요 이 대화에 감명을 받았고 이런 병사가 있는 한 한국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미국의 참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나라가 무엇이가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진짜 무엇을 해야 되지, 오늘이란 이 순간에 내가 나라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지에 대한 질문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확장되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지? 질문하는 그 사람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에는 문제 없어요. 씨앗에는 문제 없었습니다. 좋은 땅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듣고 묻고 살고의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사람 맞습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맞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장 가운데 가지치게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의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첫째 주 사부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혹시 예배 처음 오신 분이 있으시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뒤쪽에 하얀 티켓을 들고 있는 김진환 형제를 만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저희 사랑방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드디어 이제 여름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이번 수련회는 이제 상황상 예배당에서 여기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날짜는 이제 7월 3일 토요일, 7월 4일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인 11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제는 사도행전 28장 31절로 이제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이에요. 그래서 미리 이제 스케줄 이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리모델링 팀을 한 주만 더 모집할 예정인데요. 지금 팀원은 꾸려졌는데 한두 명만 더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아무나 괜찮으니까 그 주보에 있는 김예슬 자매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방 모임은 똑같이 2층, 5층, 7층에서 진행하고요. 오늘은 윤정환 형제님께서 이제 간식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삶 속에서 질문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사랑방 모임 마무리 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